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하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화면 윗부분을 터치를 하면 점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4개 국어를 자막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그 자막 기능도 활용하시면 훨씬 이 레슨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스윙이 편해 보이는 사람과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을 예쁘게 만들어야, 아니면 선이 예뻐야 스윙이 예쁘다라는 주제로 레슨을 드릴 텐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떻게 끌고 내려갖고 올라갖고 돌려갖고 뭐 들어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림 그리는 형태로 인해서 골프 스윙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일관성 떨어지고 꼭 못 칠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동반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예쁜 선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예쁜 스윙을 만든다. 사실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죠. 예쁜 스윙은 골프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간결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는 간결하다. 그리고 예쁘다는 화려함도 가지고 있는데, 화려함이라는 건 우리처럼 골프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만들긴 좀 어려운 스윙이고요. 간결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스윙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윙 연습하고 있더니 막 이렇게 다니면 어때요? 스윙이 간결해 보이나요? 힘들어. 이뻐 보이나요? 아니죠.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윙이, 뭐 예를 들면 L2L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레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물레 운동이라는 건 물레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사람 몸은 그렇게 회전할 수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도 돼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이 예뻐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스윙을 일단은 해도 좋으니 왔던 길, 갔던 길, 갔던 길, 왔던 길, 계속 그 자리로. 예를 들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도 있어요. 팔자도 이렇게 가면 이쁘지 않냐? 이건 이쁘지 않아요. 이건 이쁘지 않아요. 골프 스윙에서 예측이 가능한 스윙은 뭐냐면, 물론 타이밍을 위해서 짐 퓨릭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원 라인, 핫 라인이 아니라 한 라인, 원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으로 뺐으면 밖으로 가고, 안으로 뺐으면 밖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쭉 올렸으면 밑으로 돌려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이쪽 아랫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인으로 가고 아웃으로 가고, 인으로 가고 아웃으로 가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또 레슨을 드릴 거지만,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인으로 빼면 크로스오버 형태가 돼가지고 오버스윙이 된다는 말이 아주 그냥 그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정설로 돼 있어요. 안으로 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원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가면은 뒤집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유연해가지고요 막 이런 분들이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훈련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윙을 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또 일자로 빼는 것도 일자로 빼고 일자로 빼고 일자로 빼고 일자로 빼고 그대로 여기 딱 가운데를 나눠서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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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게, 이건 컨스윙의 형태죠. 갖게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옥스윙의 형태는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약간의 손에 의해서 제어를 하더라도
라인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좋고, 밖에서 우리 인스핀 줄 때, 밖에서 안으로 이런 형태로 줄 때, 일정한 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스윙이 요란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병욱 스윙이 뭐 백스윙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간결해 보이네라는 건 간결하게 치지요. 왜냐하면 저는 라인이 복잡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갖고 이런 돌린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갔으면 그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세게 안 치고 만약에 안으로 갔으면.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동작 내에서 상당한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참을성도 필요하고. 왜? 가서 내가 안 흔들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그대로 가는지. 그리고 오른쪽에다 거울 놓고 보통 이렇게 들어와도 본인이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그대로 가는지 그대로 오는지 그대로 가는지, 그대로 오는지, 그대로 가는지. L, 이게 뭐, 이거 또 연습할 때 L2에 제일 좋죠. 라인을. 그리고 난 이게 좋아. 그러면 지키든가. 똑같이. 왜? 그럼 차라리 예측이라도 되잖아요. 라인이 늘 일정하면 볼의 구질이 예측이 됩니다. 라인이 흔들리면 그 구질이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흔들린다는 건 손목이 자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우리, 천군과 백군이 싸우면은 우리 옛날에 막, 그건 손목 써야 돼요. 그러면 손목의 움직임이 많은 건 예측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측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병 프로, 당신 손목 쓰라며. 제가 쓰는 손목은 하나의 선이 일정한 상태에서 딱그 부분만 쓰는 손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런 몸도 난리 나죠? 손도 난리 나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이걸 할 거니. 그리고 차라리 밖에서 안으로 와도 손목 양이 적당히 써지게끔.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보게 되면 페이드가 나잖아요. 지금 인스핀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선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보면서 그러면 절도가 있지 않아도 돼요. 연습 많이 하면 보세요. 제가 선이 막두 개, 세 개로 잡히는지 가서 이런 형태로 휘두르면 이병욱 스윙이 편해 보이는 이유가 그냥 선이 간결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컨벤셔널 스윙. 가서 여기다 맞추고 꺾고 뒤로 와서 뭐 이렇게 해서 가고 막. 선수들은 되죠. 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위에 탑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그 변화. 그 변화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것조차가 연습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한 동작을 갖다 지금 만든다? 차라리 간결하게 인이냐. 그 다음에 컨스윙처럼 큰 스윙은 아니어도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나갔다가 그 선이 일정하다면 이것도 나쁜 스윙은 아니에요. 똑바로 나갔다가 똑바로 갔다가. 볼 구질 좋잖아요. 임팩트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싫어하는 건 조금이라도 손이 뒤집어지면 밀려버리고 손이 조금이라도 덮이면 왼쪽으로 감기니까 예측이 좌우로 공이 막 날리면 이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으로 빼도 좋으니까 힌징 형태를 통해서
안정되게 볼을 돌릴 수 있는 형태를 치는 게 거리도 많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그린은 무슨 뭐 PGA 투어가 아니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도 세우기도 좋고, 여러분들 플레이하는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라인 형태에서 조금만 더 크게 들고, 치게 되면 아무래도 스윙이 커졌으니까 조금 더 높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리도 좀 더 늘리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쁜 스윙 또는 멋있는 스윙은 일단 스윙 라인이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하려면 그게 인 아웃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아웃 인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인 투 인이라고 해서 그것만 옳다고 믿지도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했으면 그걸 갖다가 큰 동작에서, 그럼 저 뭐 존델리 뭐 또 들이대면,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신기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런데 일단은 예측 가능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골프에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가 구질을 만들 수 있고, 스코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골프라는 운동의 성격인데, 뭐 무턱대고 막 세게 치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쁜 스윙을 하려면 라인을 간결하게 좀 멈춰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보통 습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서 스스로가 약간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분들 교정을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병호 시킨다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엎은 거잖아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심해. 그럼 그분들은 약간 엎어친다고 생각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계가 돼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보통 미스를 많이 하는 게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간 대로 내려온다라는 느낌,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터치가 뭐 거의 불편한 게 없어요. 다시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굉장히 깔끔하게 칠수 있습니다. 라인이 깨끗하면 구질도 깨끗하고 샷 결과도 예측 가능함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셨죠? 이쁜 스윙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뭐 백스윙 많이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라인 만들어 놓고 그 라인대로 점점 늘려. 뭐로? 몸통으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레슨 좀 쉬웠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꼭 해보세요. 반복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런 쉬운 골프 많이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